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효과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무한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 첫 번째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함께 묶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해결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새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친히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그분의 자녀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의 직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까지 화해의 선물로 내어주시면서 그토록 원하셨던 화목이라는 직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